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뭘 해볼 예정이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남자 원형을 가르쳐 드리면서 테일러 컬러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요런 디자인 테일러 컬러들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한 3패턴까지 해가지고 1시간 정도에 요 테일러 컬러를 딱 만들어서 입어볼게요. 어떤 디자인이냐면 요 디자인인데 어려워 보이시죠? 안 어려워요. 저번 시간에 노치드 카라 테일러 칼라 중에서 노치드 카라 뜨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 테일러 칼라의 노치드 칼라는 설명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뜰 거고 다른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왜? 저번 시간에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생략하고 다른 부분 떠볼게요. 요 디자인 보시면 원단을 커팅해서 노치드 칼라 이렇게 노치드 칼라 요 칼라 부분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짠 입고 벨트 딱 해주면 지금 입고 그냥 바로 나가서 데이트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쉬운 옷이면서도 퀄리티가 높아요. 자, 그리고 원단을 선택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원단 조금 두꺼운 원단을 잘라보세요. 그리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올이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원단으로 커팅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을 오늘 지금 제가 패턴을 떠볼게요. 근데 패턴 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는 제가 빨리 그냥 넘어갈 거예요. 카라는 넘어갈 거고 카라 부분은 여기 부분에 가셔서 여기인가요? 여기에 가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볼까요? 더블 여밈에 노치드 카라가 들어가 있는 자켓 아니면 코트를 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자, 그럼 패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요 디자인 보니까 기장을 여러분들이 이 기장은 마음대로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힙을 좀 더 푼 기장 한 29인치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29인치로 먼저 기장을 놔볼게요. 자, 오늘은 어깨가 드롭되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어느 정도 딱 맞아서 소매에 홈주림 이세라고 하는 홈주림 들어가서 이렇게 예쁘게끔 달릴 거고 커팅하는 원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옆선이라든지 여기 부분은 이렇게 얹혀서 미싱을 박는 거 많이 제가 한 두 번인가 해봤습니다. 두 번인가 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요 디자인 예쁜 디자인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29로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놨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 뒷판 그냥 원형을 갖다 대는 거 이제 너무 쉬우시죠? 뒷판 원형 갖다가 놓으시고 카피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다시 허리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이런 자켓을 뜰 때는 허리 부분이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붕 뜨기 때문에 무조건 반인치에서 4분의 3을 쳐주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자, 저는 오늘 한 반인치만 칠게요. 이렇게 반인치를 쳐서 쭉 평행하게 내주세요. 이 뒷부분 보면 트임, 겹트임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겹트임 부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요 직선을 쭉 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곡자로 자, 여기와 제가 일단 진동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여기 진동 가운데 2분의 1 되는 데라 곡자로 얘랑 이렇게 연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얘랑 연결을 앞으로도 요거 뒷부분 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랑 칠 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반인치 여기랑 갈 건데 반인치 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반만 이렇게 그래 여기까지만 그리고 자를 잘 보세요. 이렇게 굴려서 얘랑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그러면은 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끔 등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반인치 한 요 정도를 보면서 한번 긋고 다시 돌려서 또 그려줘서 이렇게 허리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요 품이 좀 커 보여요. 제가 보기엔 2반 정도 줄게요. 자, 원형에서 지금 저 립바는 66 패턴 뜨고 있습니다. 66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2반 정도 품 나갈게요. 그래서
살짝 직선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2반 정도. 자, 2반 나갔으니까 얼마 내릴까요, 진동을? 자, 반이니까 한 1, 4, 1 정도 내릴게요. 1과 4분의 1 정도 이렇게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그렇게 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기 어깨 정도 돼요. 자기 어깨 정도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어깨 다 살릴게요. 이렇게 살릴게요. 이렇게 살리는 거. 어깨도, 어깨는 좀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오늘은 항상 드롭만 뜨니까 너무 빡시하다 보니까 품만 좀 넉넉하게 갈게요. 어깨는 좀 맞는 스타일로. 자,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뒷부분은 직각이 좀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줄게요. 자, 당연히 품은 좀 커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거 암홀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그려보시고요. 그렸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그린 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인바로 보내주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드바이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뒷목도 그냥 원형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얘는 좀 기장이 좀 더 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6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겹틈을 넣어줄게요. 여기서부터 한 6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겹틈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재단을 할 때라든지 여기에 2반 정도 여유를 주시면 돼요. 그럼 겹틈이라고 써놓는데 2반 정도 재단할 때 주시면 되고, 아 나는 까먹을 것 같다 그럼 종이를 붙여서 2반을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놔줄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서 한 2반 정도 되는 데다가 벨트, 여기 벨트고리 놓을 거예요. 벨트고리를 2인치짜리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2반 정도로 고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벨트 끈은 한 2인치 정도로 갈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이 끝났습니다. 자, 앞판 가볼게요. 지금부터 앞판을 뜰 건데 뒷판 뜬 거를 위에다가 딱 겹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지, 앞에 부분 뒷부분보다 1인치 정도 크게, 요거 디자인 보니까 더블 여밈이잖아. 더블 여밈이니까 앞에 부분에, 밑에 부분을 뒷판보다 1인치 정도 크게 하고, 앞부분은 한 넉넉하게 4인치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세요. 이 정도, 4인치 정도. 자, 이렇게 놓고 고정한 다음에, 자, 중심, 뒷판 비치는 중심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뒷판 그려주시고, 허리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을 딱 갖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원형을. 자, 그런데 오늘은 박스핏이기 때문에 얘 또한 다트가 없을 거예요. 박스핏이기 때문에 없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또 이렇게 내려서 카피를 해줄게요. 이렇게 카피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2반 정도 나간 다음에 똑같이 뒷부분 비치는 거 똑같이 카피하세요. 뒷부분 비치는 대로 똑같이 카피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에 가서 밑에 여기 끝부분이 여기에요. 뒷부분. 근데 앞에 부분은 한 반인치 정도. 요거 제가 매일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앞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내렸기 때문에 그 분량의 반 정도는 배불림 정도를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곡자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줄게요. 자, 여기 부분 여러분 지금 하는 디자인은 어깨가 딱 맞아서 오버핏이긴 하는데 뒷부분하고 앞에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뒤가 좀 커요. 그죠? 여기 부분을 홈줄이기로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영상이 전에 영상들 중에서 자켓 만드는 영상들 보면 홈줄임 제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뒷부분이 큰 거를 쫙 홈줄여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는 그 몸에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왜 앞판하고 뒷판하고 어깨가 틀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틀려야지 그게 맞는 옷, 이렇게 좀 옷에 어깨가 맞는 옷에는 그렇게 뜨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버하고 어깨도 드롭되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깨를 자연스럽게끔, 당연히 품도, 여기 품도 어떻게 원형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끔, 자, 이렇게 한 번에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억지로 안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품도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크게 한 대랑 나눠서 그려주세요. 얘랑 얘랑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랑 얘랑 나눠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무조건 여긴 직각이 맞아야 돼. 1인까지, 1인치 정도까지 무조건 맞아야지만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혹시 패드를 넣더라도 요 직각이 안 맞은 패드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기 부분은 꼭 직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각을 맞춰주는데 한 번으로 자가 안 돌아요. 여기를 맞추려면 그러면 여기 부분에 3번 끊어서 돌고 자를 또 이렇게 써서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셔서 한 번에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여기 진동을, 진동 그리는 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지만 자연스러운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벨트고리 표시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 떴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옆에 부분에 이렇게 사이바 주머니, 그러니까 옆 주머니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장은 좀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노치드 카라를 뜰 거예요. 더블 여밈에 더블 3인치, 제가 3인치 여밈을 줄게요. 자, 더블 여기 앞에 3인치를 이렇게 주고, 여기서부터 제가 카라를 뜰 건데, 요 카라는 제가 저번 시간에 진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그거 남자 원형 뒷부분에 제가 떠놓은 거 있으니까 꼭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요거는 제가 설명 없이 빨리 떠볼게요. 자, 1인치 올라와서 평행하게끔 긋고 2반 정도 내린 데서 사선으로 그려주시고, 카라는 3반 정도 오늘은 갈게요. 그럼 직각 맞춰서 3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 정도 놓고, 자, 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그려줄게요. 이렇게. 얘는 저번에 싱글 패턴이고 얘는 더블이에요. 자, 2인치, 오늘은 2인치 들어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긋고, 또 얘는 2인치 정도 놓고, 자, 4분의 1 옆으로 간 다음에 곡자로 그려주시고, 자, 2분의 뒷목 나갈 거기 때문에 뒷목 좀 재볼게요. 자, 뒷목을 쟀더니 3반 정도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3반 갈게요. 자, 3반이 여기서부터 뒷목이 3반. 자, 직각 맞춰서 여기랑 여기랑 직각 맞춰서 쭉 나가고, 자, 3반 정도 카라가 조금 크게 갈 거예요. 3반 정도로 딱 놓고 얘랑 얘랑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쯤이나 이렇게 해서 곡자로 한번 이렇게 2번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게요. 좀 벌어진 게 적은 것 같아서 좀만 더 벌어져서 얘는 없앨게요. 이렇게 모양을 맞출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나오면 이렇게 카라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됐어요. 뭐야, 패턴을 더 이상 뜰 게 없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자르고 소매도 떠볼게요. 자, 이렇게 몸판을 다 떴으면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소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두 장 소매 이렇게 뜨는데 오늘은 그냥 한 장 소매로만 뜰게요. 앞에 암홀을 한번 재볼게요. 딱 자를 딱 놓으시고 딱 재신 다음에 손가락 끝을 딱 잡고 이렇게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딱 보고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랬더니 10과 4분의 3이래요. 자, 뒷부분도 재볼게요. 딱 쟀더니 11과 4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자, 원래는 좀 더 패턴 뜨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매를 반을 접어서 뜨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는 없어요. 종이를 딱 반을 딱 접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8인치 정도, 대충 이렇게 8인치 정도에서 한 9인치 정도 떨어진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 자, 그 다음 뭐죠? 소매통을 정할 건데, 요 소매통 보니까 약간 폼도 크니까 여기도 너무 이렇게 큰 건 아니어도 66 사이즈가 재면 11이니까 한 5인치 정도, 그러면 16인치 소매통 정도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6인치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8인치, 28에 16, 8인치를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면 16인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가서 아까 앞에 부분 소매통이 10과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선하고 만나는 데가 10과 4분의 3을 딱 갖다가 놓으세요. 여기를 딱 이렇게 놓으신, 제가 모든 패턴은 제가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예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 자, 3과 2분의 1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인치 들어오시고, 여기 3반 나간 다음에 얘랑 선 긋고, 얘랑 또 선 그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만나는 데와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이렇게. 이런 모양이 여러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가 10과 4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를 재보세요. 10과 4분의 3. 딱 쟀더니, 이렇게 10과 4분의 3을 딱 쟀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잘 봐요, 여러분. 내가 직선으로 앞에 10과 4분의 3을 가면 곡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끝까지 안 가고 모자라게 돼 있어요. 요 모자라게끔 돼 있는 애를 조금 딱 홈주림을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모자라게끔 되는 게 정상이에요.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가 없죠. 직선이 10과 4분의 3이었는데 곡이 10과 4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곡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만큼이 남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길이를 23 잡아볼까요? 우리 23인치로 잡고, 자, 이렇게 평 직각 맞춰서 딱 놓고, 자, 소매통은 너무 넓은 거는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인치 가볼까요? 6인치? 12인치 좀 넓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11인치 갈게요. 그러면은 5반. 여기는 11인치니까 반이니까 5반 놓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같이 두 장을 같이 자를게요. 같이 이렇게 잘라주시고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주면 항상 제가 여기는 뒤에요. 아까 앞에를 놓고 쟀지만 여기가 앞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똑같이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어려워하시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2분의 1 위치에다 하나 표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2분의 1, 1반에다가 너치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도 평행한 그린데다가 1반을 하나 표시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에 표시해 주시고 여기와 1반을 딱 만나는 위치에 딱 갖다가 대줄게요.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카피를 똑같이 여기랑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자, 이렇게 커팅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체크했더니 여기, 자,
자, 여기에요. 자, 뒷부분 딱 맞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얘랑 그려주고, 이렇게 딱 맞춰서 주면 여기, 자, 요만큼 부분이 여기와 여기에 6대 4, 6대 앞에 부분 이렇게 낯을 놓는 건데, 5대 5에 낯을 놓는 게 아니라 6대 4 정도에다가 놓으시는 거야. 그래야지 소매가 앞으로 이렇게 오게끔 되기 위해서 여기를 홈줄임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자, 앞에 부분은 꼭 맞춰줘야지 돼요. 소매통하고 앞에 이 소매하고 여기는 맞춰줘야 돼. 뒤는 맞을 필요가 없는데 앞에는 맞춰줘야지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딱 옷이 예쁘게 되니까 앞에 부분을 좀 딱 맞춰주시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 부분은 한 반인치에서 1인치 정도가 요 홈줄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홈줄임이 너무 넓게 나왔다 그러면 산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산을 좀 낮춰서 나는 홈줄임 게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산을 4분의 1을 낮춰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려주시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를 딱 하면은 여기가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뒷부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재니까 얘도 이렇게 앞으로 해서 홈줄임이 작은 거야. 왜 얘가 작게 하냐면 얘를 어깨를 뒷판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서 때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이 이게 두꺼우면 잘 안 죽어요. 홈줄임이. 그래서 한 반인치 정도만 나오게끔 줄이기 위해서 산을 낮췄어요. 홈줄임이 조금만 주기 위해서 많이 주면 죽이기에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홈줄임을 딱 놨더니 한 반인치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줄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홈줄임을 줄이기 위해서 4분의 1을 낮춰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끝났어요. 자, 여기에 끈 벨트 꼭 재단할 때 끈 벨트를 잘라주셔야지 이렇게 요 디자인처럼 이렇게 여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겹틴 부분 좀 제가 종이를 붙여 볼게요. 원래는 제가 종이를 안 붙이고 재단할 때 여유분을 주는데 딱 종이를 붙인 다음에 한 2반 정도 나갈게요. 겹틴 부분은 겹틴 부분을 2반 정도로 나가 볼게요. 여기 부분 2반. 자, 이렇게 자켓 또는 반코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재단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해볼 건데 재단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접을 주라는 곳만 딱 주고 자르시면 그 다음에 봉제 한 10분 하시면 끝나는 옷입니다. 자, 그러면 재단할 텐데 먼저 마카라고 하죠. 마카라는 것은 원단에 어떻게 패턴을 배치하느냐가 마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앞판을 요 중심 쪽에 딱 놓고 뒷부분을 겹트인 부분 이렇게 딱 놨어요. 자, 시접은 적어 드릴게요. 자, 박아야 되는 시접은 4분의 1 주고요. 밑단 시접 없어요. 앞에 시접도 없어요. 다 없어요. 어깨 시접 4분의 1, 암홀 시접 4분의 1만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뒷판도 마찬가지죠. 옆에 4분의 1, 뒷중심도 4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 주고 밑단 시접 없습니다.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자, 마카는 이런 식으로 앞판 놓고 뒷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매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칼라는 이쪽 남는 부분에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척인 거죠. 먼저 요척을 놓기 전에 폭을 아셔야 돼요. 원단 폭이 60인치 폭이에요. 흔히 대폭이라고 하는데 60인치 폭에 요척은 한마하고 7치 정도. 자, 한마하고 1.8야드 정도. 벨트가 끝부분에 나와야 되니까 1.8야드 정도면 요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매는 요 돌아가는 부분에 4분의 1 주실 거고요. 옆선도 4분의 1, 4분의 1. 밑단 시접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잘라볼게요. 자, 이쪽도 시접이 없어요. 카라에만 시접을 주고 이렇게 박을 거기 때문에 시접 없고, 여기 부분은 4분의 1 시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원단은 여러분들이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보세요. 올이, 그러니까 안 풀리는 쪽, 이렇게 안 풀린 모직류 같은 경우를 사용하셔야 돼요. 옷 다 해놨는데 막 올이 막 풀려있으면은 안 예쁘겠죠? 자, 이렇게 시접이 없이 할 때는 낯지 표시를 낯지로 놓으시면 안 되고 초크로만 이렇게 표시를 끝부분을 이렇게 카라 끝 달리는 위치 이렇게 초작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자, 뒷목은 시접이 없어요. 자, 여기 뒷중심도 4분의 1 시접 줄게요. 이렇게 벨트감, 그 다음 소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라는 하나를 자를 건데, 자, 카라는 이 골시로 뒷부분에 맞춰주시고요. 시접을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4분의 1을 시접을 줄게요. 여기는 위에는 커팅해 놓을게요. 자, 여기는 커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 자, 이렇게 재단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게 빨리 끝났어요. 자, 미싱은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미싱은 먼저 이쪽을 넘어와서 어깨를 겹쳐서 박고, 양쪽 옆에도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위에서 스티치로 박을게요. 자, 그거 먼저 해갖고 올게요. 자, 먼저 뒷중심을 이렇게 반인치 이렇게 그린 데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딱 반인치에 맞춰서 위에다가 놓고 스티치로 이렇게 박을게요. 자, 이렇게 겹트임까지 쭉 오신 다음에 이 얘를 제껴서 딱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트임 있는 데까지만 박아서 이렇게 대박음 해주시면 이렇게 겹트임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겹트임을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쭉 오셔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겹트임을 여기만 박아주시면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여기를 다려서 놓을게요. 자, 요번에는 앞쪽, 여기 앞에를 뒤쪽을 넘어와서 반인치 그려주신 데다가 겹쳐서 여기 이쪽 앞쪽을 뒷부분에 이렇게 대서 주실게요. 그리고 박는데 약간 얘는
요 지금 뒷판이 좀 길잖아요. 그럼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살짝 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를 살짝 움츠리기 식으로 위에께 뒷판이 크니까 이렇게 살짝 밀면서 박아주시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다리면 이렇게 쫙 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앞에다가 얹어서 박아주시고 저쪽도 박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엽선을 이렇게 엽선을 뒤를 앞으로 와서 이렇게 박아줄게요. 엽선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 하신 다음에 뒷판을 앞쪽으로 넘겨서 위에서 스티치로 박았어요. 자, 이렇게 반인치로 띠를 딱 박은 애를 이렇게 벨트 고리를 옆에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좀더 벨트를 통과하겠죠. 이렇게 벨트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어깨 뒷중심, 어깨 양쪽 옆에 벨트 고리까지 이렇게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소매는 먼저 양쪽 엽선을 박으신 다음에 움츠리기로 여기를 살짝 줄인 다음에 이렇게 소매를 달아갖고 또 올게요. 살짝 옷담수로 여기 이렇게 부분을 끝끝이 살짝만 다리 이렇게 박아줄게요. 살짝 좀 이렇게 움츠리기를 많이 안 줬으니까 좀만 주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엽선을 박을게요. 엽선을 4분의 1만 주셨으니까 좀만 주셨으니까 조금만 박을게요. 자, 이렇게 낫지, 어깨 낫지 놓은 데랑 여기랑 딱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소매 쪽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 소매 쪽이랑 요 낫지랑 어깨랑 딱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소매를 쭉다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소매가 이렇게 반듯하게끔 이렇게 모양이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카라를 지금 제가 이렇게 달 건데 카라는 이렇게 제껴질 거잖아요. 제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서 갈게요. 자, 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반인치 이렇게 한 포갠 다음에 미싱으로 박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라를 쭉 이렇게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입혀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원단만 잘 선택하시면 1시간 만에 테일러 더블 자켓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라도. 한 난이도는 별두개 정도, 한개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라운드 V넥 이거 말고도 노치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쁜 걸 찾아서 저 림바가 또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팅해 주신 분, 따미 분들, 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 림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